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게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인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전부 답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이메일로 이런저런 상담 요청하시면 진짜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었는데, 9월달부터였을 거예요.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 제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핑계지만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졌어요. 예, 그리고 집안일도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영상 한 개는 꼭 올리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통에는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과의 소통을 보다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권기남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 이메일 상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하루에 뭐 20, 30통씩 메일이 들어오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고요. 뭐 제가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상담을 뭐 유료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신 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기남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앞으로의 모든 상담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권기남.com. 즐겨찾기 등록해 주시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고, 뭐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제품 추천 같은 것도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라서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2023년에는요, 뭔가 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요즘도 가끔씩 뭐 제품 광고 영상 올리잖아요. 그 영상 보시고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으로 광고해달라는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고르고 골라서 가끔 한 개씩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 아마 제안 들어온 거 다 했으면은 돈 좀 많이.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내년 2023년에는 그런 광고 영상보다는 좀 더 구독자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권기남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전용 브랜드를 만드는 건 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한두 가지 제품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뭐 제가 운영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뭐 권기남 브랜드를 위해 몇 명 더 채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기존 브랜드들과 협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회사들이랑 신제품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타민C는 어디랑 만들고 밀크시슬은 어디랑 만들고, 뭐 당연히 제품 만들 때 제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비싸게 판매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2023년을 뭔가 구독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득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상 보시는 업계 관계자분들이 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득이 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업계 내 소문도 좀 내주세요. 야, 권기남이 기존 브랜드사와 같이 제품 만들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한 개라도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기준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권기남 웹사이트가 오픈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연말 인사도 드리는 영상이 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제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기남이었습니다.